밝은 달이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 뒤를 검은 형체가 쫓았죠. 아픈 다리로 열심히 도망쳐봤지만 추격자는 결국 소년을 따라잡았어요. 소년은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런 소년에 의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년의 마지막을 지켜보려 했어요. 불쌍한 것. 인간들의 일에 섣불리 관여할 수 없는 절 용서하시길. 여기서 제가 끼어들면 마왕성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거예요. 저는 소년을 한참 바라보다 그를 공격한 인간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소년을 공격한 인간이 공중에 매달렸어요. 마왕님이었어요. 마왕님은 슬픈 얼굴로 이게 무슨 짓이냐 물었어요. 말투는 굉장히 침착했지만 그의 슬픔이 느껴졌답니다. 마왕님을 발견한 인간은 공중에서 흉측한 모습으로 폭주하기 시작했고 마왕님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죠. 마왕님은 돌아오지 않는 저를 찾으러 오셨던 것 같아요. 좋지 못한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어째서 저 흉측한 인간은 마왕님에게 반응한 걸까요? 마왕님은 빠르게 달려가 소년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어요. 상처가 굉장히 심해 보였지만 살아있다 하셨죠. 저는 마법의 힘으로 소년을 치료해보려고 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인간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전에 어서 떠나야 하는데. 그 순간 그가 등장했어요. 우린 잔뜩 긴장한 상태로 물러났죠. 그는 소년을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슬픔과 분노가 겹쳐진 그의 압도적인 힘에 주변이 녹아내릴 것 같았죠. 우린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분노한 용사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소년이 용사가 되려 하는지, 왜 소년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했는지, 왜 용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소년이 분노했는지, 어째서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왕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요? 소년은 용사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답니다.